거식증과 폭식증 등 섭식장애가 빠르면 9살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 연구진이 9에서 10세 아이들 1만 1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5%가 폭식증, 2.5%가 거식증 행동을 보였고 특히 체질량 지수가 높은 아이일수록 섭식장애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따라서 부모는 사춘기가 아이들이 신체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 중요한 시기임을 알고 섭식장애 징후에 세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.